처벌하고 이게 국민의 삶에 아마 1%도 안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99%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이 돼서 민심을 얻겠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이 이제 내공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때, 선대위원장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은 치과할 수밖에 없지만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근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결정적인 계기, 그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김경률의 디올백 관련 발언이었습니까? 말이 왕뚜한 하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더 있어요? 공천인 것 같아요, 공천 주기환? 결국에는. 아니,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좋은 데 공천도 안 주고, 비례대표에 반영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 게이지가 크지 않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시적인 봉합을 계속 해 나갔는데, 이제 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신문에 한 줄이 나왔죠. 내가 너무 한동훈을 믿었어. 결정적으로 거기서 근데 이 판단은 사실은 한동훈이 주기한을 뭐 20 몇 번인가 이렇게 했죠. 그렇다고 뭐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기한보다 낫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쌈싸먹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쌈싸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근데 또 김규환 기자의 얘기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팩트가 틀린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아니라고 대부분 다 얘기하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로 완전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냥 모든 전방위로 공격을 한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전방위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그렇죠. 상당히 무슨 아니, 이야기? 1월 21일 날 부인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관섭 비서장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야기를 두 번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종섭, 황상무, 이게 대통령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그 비례대표 순번 문제인데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 야, 네가 나의 인사권부터 여기까지 건드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네.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정원 담화문 했을 때 직전과 직후에 두 번에 거쳐서 나 비대위원장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정책 그렇죠. 권한에 대해서 건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인사 문제, 그렇네. 그다음에 비례 순번 문제. 거기다가 자기 정책 문제까지 다 건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기분 내가 나빴겠다. 데려다가 올려놨더니 나한테 하는 짓이 기분 다 건드렸네라고 얘기하는 거. 나빴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도 마찬가지죠. 선거를 하는데 선거 잘 나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빠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쌍방이 제가 볼 때는 극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대놓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이러면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말을 듣거든요. 그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같기도 해요,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애매한 상황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 안 오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한동훈은 대통령과 계속 차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선거 패배 이후에 가진 게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1월달부터 좀 생각을 해온 거 아닌가라고 지금에 와서 해석을 들어갈 해보니까, 때부터 아니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요. 아, 뭐 비대위원장 갔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그때는 당연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유권자를 만나보니까 대통령 말대로 하면 안 되겠거든, 선거가. 하나하나 껌껌이 이거 안 되겠거든. 안 되겠지. 그렇지. 이러다 가다가, 야, 이거 문제는 누구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선자, 낙선자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한동훈한테 넘기는 거겠죠. 안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뭐 본인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기를 하려면 뭐 입지, 뭐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의 리더십과 권위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 아니었으면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에 대한 권위였었거든요. 이게 둘 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한동훈이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지지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한 달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도자, 예. 보수우파 진영, 누구, 한동훈 이렇게 나오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은 되겠죠. 그런데 예. 그것이 이제 수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높고 그것이 없이 본인이 혼자 정치적으로 홀로서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가령 검찰에서의 판이 한동훈이 워낙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판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검사장 했기 때문에 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서도 지금 나은 시점이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그 전에 이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김건희 특검 가기 전에 검찰이 소환하고 수사하자. 뭐 그걸 미는 어떤 쪽? 그거는 좀 현명한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당분간은 네. 그러한 상황들이 본인의 네. 주도화에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영수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내에서 처리될지를 좀 지켜보고 그 문제만큼은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이 왜 선을 넘어요? 본인에 대한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예. 윤석열 수사해라! 이제 이거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상 예. 물불 안 가리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그거잖아요.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수사해라.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날린 가장 중요한 뭐 사안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가장 위험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건. 그럼 이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든다. 제가 볼 때 이건 내전 상황인 거고.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위기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불가근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슈 작은 이슈를 만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랑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예. 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 뭐 지지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31%니까, 예. 74.5%, 보수층 57.7%, 한 당대표가 한동훈 당의 당대표의 재등판하는데 찬성을 한다라는.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